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이 가격이 이제 넘기는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고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나왔던 거좀 정리해 드리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뭐그 대기업 총수들도 상반기 주가 부진에 따라서 평가 금액들이 많이 감소하겠죠. 셀트리온의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도 9조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1조 넘게 빠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뭐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주식 투자자분들은 서정희 회장님은 뭐 2000년 초반에 이제 뭐 부인한테 빌렸던 뭐 5천만 원인가요? 그거로 뭐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었으니까 뭐이 정도 빠져도 충분히 이미 뭐 일가를 이룰 어떤 부를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이제 평가 금액이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되고 하는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어닝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어닝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결국 실적이죠. 그리고 기대치 대비해서 잘 나오는 것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요. 예, 기대보다 낮으면 이제 어닝 이제 쇼크라고 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모든 이제 기관들이 목표가를 낮췄기 때문에 2분기 어떤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보다는 뭐 나쁘지 않고 이 하반기 어떤 가이던스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이 뭐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2분기 매출이 5,222억대, 영업이익이 1,681억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0.94, 영업이익은 3%, 특히나 1분기에 이제 수익성단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1분기가 25.8%잖아요. 근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직전 분기보다는 6.2%가 증가해서 이제 30%대 위를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률에 악영향을 주었던 이제 진단키트 물류비 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투룩시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뭐 램시마, IB 제형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이제 신규 이 베그젤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익단에서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이런 어떤 수익성이 높은 어떤 제품들의 미국향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내년도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실적 어떤 상향이 내년도까지 이제 계속 이제 상향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게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22만대로 이제 올렸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고덱스 관련되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의 알짜 이제 제품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대만 되어도 블록버스터라고 보통 이제 칭하는데 이 고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도 매출액이 뭐이 747억이었고요. 올해 1분기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194억으로 10%가 증가했기 때문에요.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뭐 제네릭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제네릭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덱스가 복합 처방약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료의 어떤 독점도 셀트리온 제약이 하고 있고 이 생동성 시험 보통 이제 신약이나 이런 거 이제 할 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네릭 같은 경우 생동성만 하면 이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가 되는데 생동성 시험 자체가 좀 쉽지 않아 가지고 거의 이제 고덱스로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이제 매출단에서 이제 뭐 좋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약가의 어떤 인하들을 원하는 이제 그 의약품 급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특허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네릭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고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도 제약사 편이 되는 것은 있겠지만 간장약 시장에서 고덱스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이 급여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7월 7일 날 약평위에서 올해 이제 의약품 급여 재평가 이제 결과를 확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심평원에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뭐좀 나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어떤 이제 우리 주가름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중요한 어떤 가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에 좀 설명해 달라는 이제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 돌파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스루라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2018년도에도 보면 이제 이런 가격들의 어떤 10만 원 가격들을 이렇게 넘어갈 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주가 흐름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이 바닥 가격 한 15만 원대요, 18만 원대 요런 가격을 넘어가면서 이 넘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도 이 가격대가 있는데 이거 일봉으로 이제 확인하실 때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차트상으로 이제 6개월 정도를 이제 꺼줍니다. 6개월이면 영업일수로 보면 이 120일 꺼주는 거죠. 그래서 120일을 꺼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최고가를 장중고가 포함하면 19만 8,500원이죠. 요게 1월 11일인데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120일로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차트를 이제 진행해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며칠 정도 지나면 요 가격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제 안 보이는 가격으로 이제 그 나아가죠. 그렇게 보면 조금만 더 이제 이 가격들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단이 요 가격대가 아니라 이제 요 가격이 될 거예요. 189,500원. 189,500원 정도가 이제 고가로 만들어진다는 말은 한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마치 우리가 이동 평균선 할때 새로 날짜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이동 평균선 가격에 이제 들어가고 그 날짜 수가 지난 가격들은 이제 이동 평균선 가격을 계산할 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동 평균선을 이제 껐듯이 우리가 차트를 볼 때도 이 121을 꺼놓고 이제 일봉 차트에서 이 돌파 패턴을 찾을 때, 그러면 향후에 이제 한그 일수로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6일 정도겠네요. 6일 정도만 지나고 나면 이 가격이 사라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패턴을 만들 때는 돈이 좀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날려버리면 19만 8천, 거의 한 20만 원대를 넘겨버려야 되니까 요게 이제 지금 가격으로 보면 10%를 더 올리고 난 다음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지 않습니까? 돌파가 되면 기존에 없던 수급이 들어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매물들이 그 돌파 패턴이 안 깨지면 이제 매물로 안 나오는 어떤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차트를 보실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냐 여기냐의 어떤 것도 다 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이 구간들을 만들어서 만든다면 요 구간대가 이제 돌파가 된다면 종가상으로 이제 189,500원 그럼 지금으로 보면 이한 6,000원대 정도 뭐 주가 어떤 등락률로 본다라고 하면 한3% 정도의 어떤 구간들을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제 조정을 해주면서 이 돌파 패턴을 만들면 목표 주가의 어떤 박스권이 이제 상향이 되는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 종목이 어떤 이제 바닥을 좀 나름 확인했다 해서 새로운 어떤 매수의 어떤 유입도 되고 이 구간대에 이제 들어갔던 어떤 분들이 차익을 좀더 이제 이게 안 깨지면 더 가지고 관련 홀딩의 어떤 물량으로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최근에 어떤 이제 이그 기관 수급에서 외국인 수급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들의 어떤 차익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물량들을 가지고 가는 어떤 물량으로 변경될 수 있는 어떤 차트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189,500원의 어떤 돌파를 종가상으로 거래량을 실어서 탁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떤 이제 수급 여건으로 좋아져 버리는 거죠. 신규 매수자들도 나오고
그건 결국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이 20만 원대 어떤 18만 9,500원에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장기 이제 목표가들은 이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박스권 상향됩니다만 30만 원대 윗단까지 어떤 그 목표 가격이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로는 안 가더라도 25만 원대하고 30만 원대 이 박스권 상향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음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신환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나머지 증권사들도 뭐 KB라든지 유안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목표가들을 20만 원대 중반 뭐 30만 원 이런 가격들이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 아마 보실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장기적으로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면 이제 18만 9,500원을 넘기는 흐름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한 1주, 2주 상간의 어떤 셀트리온 흐름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있는 어떤 흐름들에 보여진 어떤 가격들의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2020년도에 요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2020년이니까 2019년도에 이제 이 흐름들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좀 길게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이제 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요 이제 돌파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받쳐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코로나 때도 타면서 저 가격을 안 깨면서 이제 38만 원까지 갔던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어떤 흐름들의 출발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 흐름들을 이제 낼수 있느냐, 요 이제 분기점에 있다. 그래서 계속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굉장히 잘 한번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